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웅입니다. 네, 제가 또 V앱을 켰습니다. V앱을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저는 회사고요. 회사고, 뭐랄까요? 항상 그 회의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 보컬방에서 하거나 그러잖아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님 방을 그냥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냅다, 이렇게 켜봤습니다. V앱을 그냥 이렇게 켰어요. 네, 이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사님 방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참 좋네요. 그 이사님은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따로 있는 회사 안에 따로 있는 방이기 때문에 아주 좋네요. 네. 아니, 그래서 이사가 누군데 하시는데 저희 회사 이사님이신 거예요. 네, 저희 회사 이사님. 안녕. 제가 레슨 받고, 보컬 레슨 받고,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집을 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회사까지 또 왔는데, V앱을 한번 또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V앱을 또 켰습니다. 저는 옷 때문에 집중했는데, 아, 민소매 입어서 그런가? 새로 샀습니다. 또 여름을 맞이해서 제가 이런 옷을 또 샀어요. 네. 아무래도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제가 또 이사님 방에서 그냥 이렇게 냅다 V앱을 켜버렸는데, 네. 뭐랄까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백은 아마, 여러분들이 항상 보셨던 백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되게 많은 이사님의 물건들과, 그리고 여기에 옷도 이렇게 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긴 또 책상이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있고 하거든요. 방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냥 켰습니다. 뭔가 그러다 이사님한테 혼난다 하시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로 혼나는 그런 회사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웅이 옆구리 다 보여. 이거 옆구리 안 보이는, 어머! 이게 이렇게 파인 옷이야? 꼬매야겠는데, 이렇게? 시원하다, 시원요. 다음 V앱은 대표님 방인, 뭐 이러시는데, 전 지금 사실은 오늘 대표님 방에서 키려고 했어요. 대표님 방에서 뭐지, V앱을 키려고 했는데, 대표님 방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그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제가 또 나중에는 대표님 방에서 V앱을 한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바로 대표님 방 가면 아쉽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사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사님 방, 이제 대표님 방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점점점점 올라가는, 점점점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예의 하나는 끝내주는 전웅. 그치, 아무래도 그렇죠. 예의 하나는 또 끝내주게 지켜줘야.
그랜뉴 실세는 웅이야 하시는데 아니 아닙니다. 그 실세가 되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하는 대표님한테 탑구 보여. 아, 아직 못 보여드렸어요. 여드름입니다. 여드름 났어요. 사인 저희 여기에 또 이제 사인 CD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앨범 하나 볼까요? 이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저희 사인 CD 이렇게 있고요. 열게요. 과연 이사님네가에게 드린 폭카는 무엇일까? 이사님에게 드린 폭카는 과연 무엇일까? 아, 이거다 이거. 이겁니다. 그 우동즈 폭카고요. 불시착 앨범이었죠, 저희. 그리고 이거는 당첨되셨어요.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되셨어요. 접니다. 저고요. 이사님 당첨되셨어요. 아무래도 큰 당첨 되신 것 같아서 접니다. 저고요. 그리고 I love universe. 이렇게 유니버스 이렇게 하고 되게 골고루 들어있다. 이건 또 대위예요. 대위. 그리고 이 웃는 척하는 대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하나쯤 이 앨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이거는 그거다. 거기서 지금 에버랜드에서 찍고 동현이. 동현이 우진이 핑머 시절. 그리고 대휘. 이건 대휘. 그리고 AB6IX에 저는 없나요? 아, 있네요. 아무래도 있겠죠? 접니다. 이런 앨범 이렇게 있고요. 뭘 보여드려야 될까요? 뭘 보여드려야.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이사님 방이라는 걸 믿으실까요? 이사님이 저희 앨범 말고 다른 앨범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 좀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 AB6 이거 뭘까요, 여러분? 짜자자잔. 이거는 제주 in AB6. AB6 제주도 그거거든요. 오, 당첨됐다. 아, 이건 다 있는 건가? 네, 잠깐. 그런 것 같다. 헉! 여기에도 커다란 유니버스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때 사진을 한번 보면서 옛날 그때 그 비하인드를 이사님
이사님 이것도 좀 볼게요. 네 보라고 하십니다. 오, 딱 열자마자 전웅이 아니네? 이대미네? 다시 한번 다시 네, 곧. 딱 열자마자 전웅이 이렇게 우동지가 아이씨 안 도와주네. 전웅 없나요? 아, 첫 번째 장부터 전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제가 이 비 오는 날에 이거 비싼 옷 입고 이거 찍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찍었을 때 제가 눈에 다래끼가 났었어요. 모르셨죠? 제가 이거 딱 찍을 때 눈에 이거 딱 찍고 다래끼가 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찍고 그 다음에 병원을 제주도에 있는 안과를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딱 보면 제가 화장이 조금 진해요. 왜냐면 그 이걸 딱 보시면 제 눈이 조금 진한데 그 뭐지? 그 다래끼를 가리려고 그래서 조금 진하게 한 건데 이제 이거를 찍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제주도에 있는 한 40분인가 차 타고 가가지고 그 안과를 갔는데 안과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다래끼 안 나려면 이제 이런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화장하고 다니면 안 된다. 다래끼 안 나려면 이제 이렇게 눈 화장하고 다니면 안 된다. 저를 모르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모르셔가지고 뭐지 이런 거 이제 이런 눈 화장은 하면 안 된다. 이제 하고 다니지 말라. 어? 뭐 이렇게 하. 근데 저 이때 또 막 이렇게 알죠? 막 이런 비싼 자켓 입고 헤어밴드하고 막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 근데 제가 사실은 눈 화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제가 눈 화장에 살짝 미쳐 있어가지고 눈 화장을 하면 하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 화장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극적으로 그 눈 뭐 청결제라고 하나요? 그 눈 닦는 거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단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대기를 저 때문에 했었죠. 너무 미안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얘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동이 잘생겼다. 얘.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다래끼가 나가지고 나다! 웅입니다. 그래도 원래 이렇게 이사님 방 이렇게 들어왔으면 살짝 이렇게 이거 뭐야? 아 DVD가 이렇게 있고요. 진짜 저희 진짜 이거 사진 다 잘랐어요. 그쵸?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어? 이게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네. 그리고 보여드릴 만한 게
다른 가수분의 앨범이 제 자꾸 제 눈을 그 뭐랄까요? 사로잡는데 어? 안 들어갔다. 또 뭐가 있지? 아 여기 이거 이런 거 있다. 여기 주사위, 우리 가마 때 썼던 주사위를 우리 이사님이 가지고 싶으셨나 봐요. 이거를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두고 계십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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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올려 있어요. 이렇게 올려 있고요. 제가 뭐랄까요? 가지고 싶네요. 이렇게 키를 놓고 가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차는 없겠죠? 주사위 판매 안 해? 주사위 이거 어떻게 판매해? 예쁘죠?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정의로운 도둑이 될게요. 저는 오늘부터 정의로운 도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도둑이 돼볼게요. 그리고 아 이거 안 넣었어. 이거는 그냥 그 내일 오시면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가야겠다. 이거는 넣기 너무 귀찮으니까요. 그리고 이사님이 들어 딱 출근하셨는데 책상 위에 내 엽서가 있다? 이건 기분 좋은 일이거든. 복권 사셔야 돼요. 저기 USB야. 아닌 것 같은데. USB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조키 같은데. 오빠 오늘 운동 있어요? 저 오늘 아침에 운동 갔다 왔어요. 이사님 안경도 이렇게 있어요. 안경 써. 눈 되게 안 좋으시네? 돋보기야? 돋보기인가? 돋보기 쓰시나봐 우리 이사님. 루테인 사드려야겠어요. 돋보기야? 아우 깜짝이야. 역시 그 뭐랄까 루테인을 사드려야겠어요. 이제 곧 생신이셔가지고. 이거 파스는 그 살짝 근육통이 와가지고 그냥 살짝 붙여놨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네. PPL이야 하시는데 무슨 PPL? 내가 지금 무슨 PPL을 했지? 이게 뭐 돋보기 루테인 PPL인가? 노래를 살짝 틀어놓을게요. AB6
AB6IX 노래 듣는 게 좋겠죠? 오, 러브웨어. 저희 케이콘에서 한 러브웨어가 올라왔네요. 이들 진짜 예뻤지? 이 인스타가 너무 좋아. 이거 그 그때 그 잠깐 만든. 와, 멋쟁이. 뭔가 젊다, 나. 좀, 저 좀 젊지 않아요? 얼마 안 됐나요, 이거? 노래 좋아요. 여러분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제가 살짝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6IX 노래 중에 얼굴에 점이에요. 그거 이거 말한 여들은 이해요. 뾰루지가 나가지고 갑자기 헤븐 문댄스 회전 회전목마. 그래, 회전목마 듣자. 회전목마. 회전목마 노래 너무 좋아. 진짜 이대휘 천재. 환상 속의 판타지 비밀의 문이 열릴 때 넌 내게 와서 그냥 안기면 돼. 저 밝은 조명들 사이에 빛나는 건 너니까. 저도 저래 우리 만날 그날을 남기.
오늘도 홍초 마실 거야? 홍초 다 먹어가지고. 에미 더블. 에미 더블. 다른 사람 말씀해 모두가 자기 때 조금은 내리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알게 된대 그게 너였으면 해 다른 누구도 안 돼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만큼 야매가 비었으면 해 늘 그대의 주위를 돌며 기약없는 시간들을 보내 난 믿고 있지 저 돌아가는 시계 초침처럼 우리도 언제 갈 거라 믿지 우리만 만난 운명 더 이상 이 이별 너의 이름을 외쳐 너의 Queen 아 이거 진짜 들으면 행복해지는 노래 러브웨어랑 회전목마 진짜 들으면 행복해지는 노래 뭔가 그 다음에 가마 듣자 제발 그래 가마 듣자 가마 뮤비로 들어야지 조회수 올라가게 뛰고 있어 부엉이 막 목 이렇게 돼 막 돌아 돌아 막 지금 물 빠졌어 지금 막 나 자고 있어 막 실 막 눈 막 막 눈 우진이 자 동현이 자 동현이가 이거 떨어뜨렸어 풍선 터져 막 이거 이거 둥둥둥둥 떠다녀 지금 막 초원 초원 초원이야 우리 막 자 자 침대 끌려가 끌려가 동현이 일어나야 돼 이제 일어나 일어나야지 너 지금 안 일어나면 문제 있어 동현이 일어났어 아 우진이도 일어났어 일어나 일어나야지 저놈 일어나 일어나 옳지 뛰어 뛰어 일어나 물 빠지지마 뛰어 뛰어 뛰고 있어 엄마 새끼손가락 물고기 막 어 나 막 뛰어 오우 나네 물고기 막 지나가고 있어 아 되게 뛴다 아 예뻐 누구야? 누구야? 얘 누구야? 매일 밤 우는 손가락을 걸어 명장면 들을까 말야 난 믿음이 없다고 우는 소리 온다 믿음 느껴진다면 나에게 몸을 먼저 퍼져 like 이젠 날 믿어
이런 촬영 기법이 아 이렇게 들려. 나시 입었으니까 격풀이겠네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을 쳐서 보여드리는 건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혹시나 네 그럼 격풀 맞고요. 네. 아 명곡입니다. 명곡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근데 진짜 저기서 썼던 거거든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왜 대위 얼굴에만 붉은 실이 붙어 있을까요? 이거 왜인지 아시나요? 또 나만 몰라? 그걸 왜 우리한테 그러게요. 내가 알아야 되는 아무래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뭐 볼까요? 전웅 직캠 보자고? 전웅 직캠? 전웅 직캠? AB6 전웅 6IX 전웅 레드업? 레드업 어때요? 어 멋있어. 멋쟁이. 저예요. 겁니다.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이거 들으면서 소통 지금 갑자기
말해줘 네가 내 옆에 있기에 난 좋을 리 없지 한겨울에도 태양이 있기에 따뜻한 것처럼 넌 우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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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끊겨져? 어떻게? 어떻게? 이게 왜 부서져? 아니 이거 그거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괜찮아요 유산님 어차피 V에 안 보셔가지고 뭐라도 이거라도 꽂아놓을게 그대로 있어줘 그 자리에 앉은 그들이 널 위해 이사님 카톡 왔어요. 이거 보고 계시나 봐. 카톡이 왔어요, 지금. 하나 사보라고. 아니, 이사님, 왜 VM을 보고 계세요? 지금 8시 39분. 진지 잡수세요. 이거 VM 보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거 원래 부셔져 있었던 거겠지 아닌가? 아 지금 노래가 하나도 안 들어 죄송합니다 이사님 이사님이 뭐 훔쳐갈까봐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본다 이마트에 판다 이러지 이마트에서 판다고 이마트에서 사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님은 왜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애교로 한번 무마해 볼게요 아직 보고 계신다 했지 아 오늘 되는 게 없네 아. 무슨 노래 들을까? 뭔가 진짜 예전 노래를 듣고 싶어요 아, 예전도 아니지 비비드 요 7가지 무지개 빛깔로 너만 만들어내 원하는 걸 주는 골라 지는 몰라 난 너와 함께 올라 벌써 1년 전입니다 여러분
아무가 기억이 안 나네. 기억나 기억나. 뭔가 자꾸 얼굴이랑 몸이 매치가 안 돼. 아니 여름이잖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나시를 좀 구매를 했습니다. 은근 키워 갖고 이제 때 아리가또. 점점 날 짙게 물들여. 밥은 여러분 다 드셨나요? 아, 이 미드나잇 블루 그게 있어요. 그 뭐지? 비하인드. 이 Moonlight, Starlight, and this night, and this night.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우진이가 하는 거. 그 Yeah. Nice, Starlight.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원래 그 뭐지? 제가 한번 해보라고 그 작곡가분이 작곡가님이 웅이가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음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진이였던 거야. 이게 안 내려가. 제가 지금 해볼게요. Yeah, moonlight, starlight, and this vibe and this night. Yeah. 이게 안 돼요. 야, 이게 안 돼가지고 그 바로 포기했던 점. 제가 이게 안 내려가요. Moonlight, starlight, and this night. And this vibe, yeah, ABC. 이게 안 돼,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가지고, 아, 이건 역시 그 우진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자기도 그 작가님도, 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네. 그랬던 기억이. 와, 지금까지 들어본 목소리 중에 제일 낫다. 아, 저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렇게 낮은 토가 나올 뻔했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그니까 그 후드를 완전 내리다 보니까, 이게, 이게 후드를 내리면, 여러분, 진짜, 제일 낮은 목소리, 이렇게 완전 낮게, 이렇게 후드를 완전 내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역질이 나와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까지는. 와, 미드나잇 블루네? 나다. 오, 대박이야. 나네. 감기 아파. 이때 의상이 참 예뻤어. 맞아. 우진 참 멋있다. 멋있어. 편집점 감사합니다. 편집점? 깜짝이야. 같이 보자고요? 네. 멋쟁이. 이런 팬이구나. 난 또 그 우리 에비뉴 팬 말하는 건 줄 알았어. 되게 멋있다. 되게 귀여워. 보라트 해주세요. 누나 밥 먹었어? 아침밥 먹었어요. 내 낮은 목소리가 좋다고요? 근데 이 정도 이렇게 그러면 낮은 목소리로 한번 브이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낮은 목소리도 저는 낼 수 있는데요.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네. 되게 불편하고, 뭐랄까요. 후두가 제 발톱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조금 아무래도 이거보다 더 낮추면 그때 구역질이 나는 거고요. 이 정도의 목소리는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 내 이 정도가 구역질 나는 목소리예요. 웅이 목소리와 콧구멍의 평수는 비례하는 거야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콧구멍이 좀 더 넓어지죠? 작은 밤에도 차오르는 라라라라라라라 나를 채워 Stray Midnight Blue. 뭐 노래 틀 게 없나? 둥인데요?
사랑해요. 처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어. 아, 부를 수 있죠. 뭐 불러드릴까요? 이 목소리로 그러면 And close your eye 눈을 감아 그냥 내게 맡겨 널 Like a blind 별빛 하나 없는 거기 어디든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 지켜줄게 Close your eye 악마가 소환될 것 같아요. 어. Just like merry go round. 졸고 졸아 우리 만나 그날을 난 기다리며 달력에 술 놓을 썩걸 안 돼요 졸고 졸아 우리 만나 그날을 난 기다리며 편합니다 낮은 목소리를 오래 하고 있으면 목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사님 방에서 브이앱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찢어진 거는 제가 꼭 이사님에게 이마트 가서 이거 하나 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방에서 괜히 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갑자기죠? 저도, 웅이 이 라이브 썸네일 봐봐. 왜? 지금 이상이 막, 이러고 있어요? 어떡해? 큰일이네? V앱 고소하겠습니다. 아무래도 V앱 고소. 방금 제가 이렇게 낮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사님이, 아, 노래 구려. 아, 노래 구려라고. 돌고 돌아 우리 만날 그날을 난 기다리며. 안녕 여러분 여러분 빠염 가보겠습니다 안녕 하투 빠이빠이